지난 시간 수업 내용에 혹시 질문 사항 있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제 폴하고 제로하고 PIJ를 하면 S하고 S 플러스 A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극점하고 제로 이게 이제 가까이 붙어 있으면 서로 이제 상쇄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값을 아무렇게 주면 우리가 이제 근괴적에는 영향을 안 주고 우리가 원하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0으로 보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0하고 1 사이에 어떤 값을 주게 되면 상쇄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대략 이제 뭐 0.1을 줘도 되고 0.5 이렇게 줘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했는 걸 시뮬레이션 했는 코드를 조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또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ID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에 7장 7-3이죠. 한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P 제어기를 쓰는 게 크게 이제 P 제어기, P 그다음에 PI 제어기, PD 제어기, 그럼 세개 합쳐서 PID. 자, 이렇게 이제 제어기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P 제어기는 우리가 개인을 점점 키우면 응답 속도가 빨라지죠. 맞죠? 개인 에러가 커지니까 그 에러가 커진 만큼 피드백에서 이제 제어 입력을 가해주게 되니까 느린 응답보다 이제 개인이 클수록 응답이 이제 오버슈트가 커집니다. 대신 오버슈트가 커지면서 응답이 빨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피적이요. 그에 반해서 이제 좀안 좋은 점이 시스템에 따라 우방 평면으로 언스테이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이 커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인 특성 곡선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개인을 키워주면서. 그래서 응답은 빨라지지만 너무 키우게 되면 언스테이블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P 제어기가 되겠죠. 개인이 너무 크게 되니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가지고 신호를 받아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게 되겠죠. 그럼 디지털로 바꾸고 제어 입력을 계산해서 하는데 또는 수백 배 그렇게 이제 하면은 내가 전압이나 이제 이런 신호가 들어오면 뭐 수백 배 게인을 해서 만들어낸다는 거는 굉장히 에너지를 요구하는 그런 게 됩니다. 게인은 우리 시뮬레이션은 그냥 해볼 수 있겠지만 실제 적용할 때는 게인이 너무 크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다음 PI 제어기를 쓰는 거는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를 0으로 보겠다 보내겠다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원점에 폴을 하나 추가를 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P 제어기에다가 적분기가 해당되는 부분을 텀을 추가를 하면 원점에 폴이 하나 되고 그러니까 시스템 타입이 증가하게 되겠죠. PI 제어기는 시스템 타입 넘버가 시스템 타임 넘버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에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또 분자에 제로가 하나가 추가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추가되는 제로 때문에 제로가 추가되면 일시적인 응답에 대한 특성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주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루트 로커스 측면에서는 궤적이 근궤적이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PD 제어기. 자, 요거 보여주는 거죠. 근괴적이 왼쪽에 P 제어기만 있는 거하고 PI 제어기 있는 거하고 근괴적이 이제 크게 바뀌지 않죠. 이렇게 비슷하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러를 줄여두고. 그 다음에 이제 PD 제어기인데 PI 제어기는 이제 근괴적이 이와 같이 이제 안 바뀌는 그런 특성이 있지만 PD 제어기는 근괴적 자체를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특성 방정식의 근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일시적 응답이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PD 지역에는 일시적인 응답에 근계적이 변한다. 그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PD 제어기는 미분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S가 들어가는 형태로 되고, 즉 시스템에 제로가 추가가 됩니다. 제로가 하나가 추가가 돼서, 제로의 특징이 뭐냐면 근궤적을 끌어당기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왼쪽에 제로를 추가를 해서 안정한 위치로 이제 근의 위치를 잡아당기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근궤적을 변화시키는 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도 우리가 영어로 보내고 싶고 근궤적도 바꾸고 싶다 하면 이제 PID, PI와 PD 제어기가 합쳐진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PI 특성과 PD 제어기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게 PID 제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예제 example 1을 한번 볼까요? 1을 보면 시스템 3차고, 그래서 P 제어기만 하면 얘가 이제 근궤적이 플러스 60도 마이너스 60도에서 우반으로 넘어갈 여지가 많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그래서 PI 제어기를 설계해서 이제 steady state error를 0으로 바꾸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PID를 한번 볼게요. PID는 어떻게 되냐면 steady state error를 0으로 보내기 위해서 원점에 폴이 하나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분자에 원래 PI 지역에 제로가 추가되는 거한 개하고, 그 다음 추가로 제로가 또한개 추가가 되죠. 그래서 제로가 2개 추가됩니다. 폴 하나, 제로가 2개 추가되는 형태. 그래서 원래는 KP, KI, KS가 형태로 되는데, 그 추가되는 제로의 위치는 이 개인에 의해서 방정식을 풀면 우리가 그 제로의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튜닝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개인을 잘 해서 우리가 조절을 해야지 제대로 된 근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3-1 하면은 이제 2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90도 마이너스 90도로 근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제로 PID를 하기 전에 근궤적은 일정하게 이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피크 타임을 3분의 2 수준으로 바꿔달라. 피크 타임이 어떻게 되네? 이렇게 해서 오버슈트 되는 이 피크 타임입니다. 얘를 3분의 2 수준으로 이제 줄이고 싶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얘가 줄어들게 될까요? 그렇지. 그 얘기는 근의 위치. 근의 위치가 이제 원래 있던 근의 위치가 있으면, 자, 피크 타임은 영향 주는 게 오메가N이죠. 오메가N을 얘를 몇 배? 3분의 2분의 3배 해서 근의 위치를 정해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즉, 루트 로커스 방식은 우리가 디자이어드 자, 원하는 근의 위치를 알면 모든 답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펙이 정해지면 그 스펙에 맞게 루트 근의 위치를 정하게 되고, 여기 이제 원래 근의 위치를 안다고 가정했을 때 시작해서 거기에 2분의 3배 하면 근의 위치를 알게 되죠. 자, 그 근을 지나기 위한 조건, 결국은 전달함수 G의 크기, 얘가 이제 KGS, 1 플러스 KG에서 여기에 있는 항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 이때 S를 넣으면 그 근을 S1이라면 S1을 넣으면 그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게 이제 루트 로커스 문제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의 위치를 이렇게 찾았고, 그래서 이제 시스템에 있는 각하고 내가 제어기를 추가해서 얻어지는 각 해서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근의 위치를 정하게 되고 그 각의 위치를 우리가 가지고 아크 탄젠트 각도를 이용해서 실수값분의 허수의 크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각도를 계산해 줍니다. 원래 시스템이 가지는 전체 각은 그 값을 대입하면 복소수 값이 나오죠. 그럼 앵글이 구해지고 합이 180이 된다. 그 시스템을 넣었을 때 161도 나왔으니까 나머지가 18.37 나오면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 각을 나오게 하는 이제 제로 위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요게 이동하면 18.37이 되는 각도를 찾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수의 크기가 정해져 있고 실수 크기 8.13 마이너스 8.13 해서 요 크기를 해보니까 55.92가 나오는 거예요. 55.92 같은 경우에는 제로가 어디에 여기가 이제 근의 위치가 8점 얼마죠? 여기가 마이너스 8점 얼마인데 제로를 추가해 보니까 마이너스 50 얼마? 55.92. 굉장히 멀리 있죠 제로가. 그러니까 아주 세게 그렇게 잡아당겨야지 이게 근의 위치가 끌어당겨지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근의 궤적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던 게 여기서 내가 원하는 특성이 안 나타나니까 얘가 더 끌어잡아당겨서 이쪽을 지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제로를 추가해서. 자,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PD, 그 다음에 PD 지역이라 해서 근궤적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요 PI 지역이 추가해주면 근이 지나가는 궤적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개인 튜닝을 다시 우리가 계산을 해줘서 개인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는 5.34였는데 이제 4.6으로 이렇게 조금 바뀌어서 정확한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PID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S가 원점에 폴이 하나 있고 제로는 앞에서 디자인한 대로 마이너스 5.92 그 다음에 원점에 가까이 있는 제로 그래서 개인은 그때 4.6 해서 풀면은 이제 개인이 이렇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개인이 좀 큰 편이죠. 내 신호가 있는데 259배 증폭시킨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미분기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신호가 빨리 변하는 시스템에서 이 개인이 커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맞죠? 기울기니까. 마찬가지 이제 적분기의 형태도 커지면 내가 에러가 이렇게 적분이 쌓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할 때 에러가 많이 쌓여 있는 그만큼 개인이 꼽혀지면 이게 또 영향을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이제 개인을 딱 정하는 게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얘를 전체 풀어서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전체 우리가 안정성을 우리가 따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기를 설계하고 디자인한다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날로그 신호가 아니죠. 그러면 이 미분하고 적분기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그건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보기 바랍니다. 내가 신호를 받았고 에러 신호를 받고 얘를 미분하고 적분기를 만들어서 얘를 이제 구현을 한다 생각해보시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자, 이게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이제 먼저 PI 제기부터 아이고 이게 실행이 아니지. 이렇게. 자, 앞에 example 고의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이 있는 이런 오픈 루프 시스템의 개인이 160 해서 이제 근궤적 해서 피드백 했는 결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I 제기를 추가를 했죠. 자, 그 결과에 대한 플러스를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러가 0으로 가서 이제 1을 따라가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PI 제어기는 원래는 이제 에러가 이렇게 생겼죠. 1이 못 따라가고. 그래서 이제 근계적을 보면 모양이 비슷하죠. PI 제어기는 0하고 4를 추가하더라도 근계적이 크게 바뀌지 않고 에러만 우리가 교정이 되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PI 제어기가 되고, 그 다음에 PD 제어기. PD 제어기는 여기 예제에서 이제 원래 시스템의 특성을 보여주고 스텝 리스판스, 그 다음 원하는 폴의 위치에서 각도 값을 계산해서 이제 제로를 이와 같이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 G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짜면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바뀌더라도 시스테매틱하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죠. 각도를 구하고. 그래서 이제 루트로커스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여기 구체적인 이제 내가 폴의 위치를 찾고 싶으면 R log find라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쓰면 이 값을 리턴해 줍니다. GUI에서 하는 게. 이 결과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얘가 이제 settling time을 보면 2초 안쪽으로 들어오죠. 결과가 보면. 그리고 이제 근계적을 보여주는 거고. 원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대략 보면 이제 4초 넘게 걸리던 게 이렇게 이제 향상이 됩니다. 깔끔해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특징이 내가 로봇을 다룬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응답을 이렇게 하는데 얘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이게 상당히 이제 도전적인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게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근계적이와 같이 되는 걸 이렇게 이제 시스템 특징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을 한다. 피드백을 하면 시스템 특성을 바꿔주는 겁니다. 피드백 한다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PID. PID.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 원하는 폴의 위치를 결정하고 그 근을 지나게 되는 이제 앵글을 계산하게 되죠. 그래서 앵글을 이와 같이 PD 각도기를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던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0으로 하기 위한 PI 제어기 추가해서 개인을 결정하면 이제 우리가 PID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0.2초 안에 나오게 되고 원래 시스템 특성은 이렇게 되죠. 1초 정도 나오는 게 이와 같이 성능이 이제 아주 잘 나오게 됩니다. 이건 에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거죠. 근계적이 이렇게 시스템 특성이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실장의 근계적을 이용한 제기 설계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코드 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제기 설계하고 어떤 시스템이 주어졌을 때 한번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8장에 대해서 7장까지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8장부터는 이제 주파수 응답에 대한 걸 배웁니다. 우리가 4장에서 했나요? 시간 영역에서 응답 특성을 그래프로 그렸었죠. 자, 시간에서 YT 응답을 이렇게 해서 시간에 대한 TP 그 다음에 settling time MP overshoot 그 다음에 ESS 이게 시간에 대한 응답 스펙을 정하기 위한 그림을 그렸었고 이게 이제 시간 축이었습니다. 이제 주파수 축에서 주파수가 바뀔 때 뭐 이렇게 이제 0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제 크기가 오메가가 바뀜에 따라서 얘 크기와 그 다음에 여기 한 개 더 있죠. 오메가에서 파이 오메가 0도에서 마이너스 90도 매그니튜드 M의 크기와
이상.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회로 이론 할 때도 배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가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 신호를 앞에서는 시간 응답을 할 때는 스텝 입력, 램프 입력 이런 걸 입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로 따지면 뭐 4층에 올라가자 뭐 이렇게 이제 응답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시간 응답 특성을 살펴봤는데 이제 입력이 바뀝니다. 입력이 사인이나 코사인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사인의 크기하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주파수를 높이면 내가 원하는 크기가 안 나와요. 사인 입력을 줬는데. 자, 그런 것들을 응답 특성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주파수 측면에서 얘가 바뀔 때 S 대신에 이제 J 오메가를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것도 마찬가지 이제 복소수 값이 나옵니다. 이 복소수 값의 크기와 위상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폴라 플라시, 복소 평면에서 그리는 것. 그리고 크기와 위상을 보면서 특징을, 시스템의 응답 특징을 살펴봅니다. 근데 얘는 우리가 시간에서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얘는 직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얘가 1대1로 우리가 매핑을 해서 생각하면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따지느냐? 자, 프리퀀시 리스판스하고 타임하고 뭐가 다르냐? 앞에서 시간 영역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일시적인 응답이죠. 트랜전트 리스판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주파수 영역에도 마찬가지. 사인을 넣으면 사인에 대한 일시적인 응답과 정상 상태 응답 분명히 있죠. 자, 근데 왜 일시적인 응답을 안 따질까? 자, 수식 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입력 신호 사인 형태죠. 라플라스 변환하면 사인 형태인데 이게 시스템이에요. 여러 개의 폴이 있고 뭐 분자의 폴리노미얼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얘를 풀면은 어쨌든 부분 분수로 풀리겠죠, 얘도. 맞나요? 그럼 얘 라플라스 변환하면 1차 항, 만약에 스테이블한 값을 가지고 만약 2차 항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입력과 시스템이 가지는 특징 형태로 얘가 이렇게 분리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요 형태를 잘 보시면 출력을 보면 얘가 일시적인 응답을 나타내죠.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은 스테이블한 시스템은 얘가 0으로 갑니다. 그럼 뭐가 남느냐? 내가 입력에 쓴 개인 A하고 시스템하고 부분 분수로 하면서 얘가 사인과 코사인의 성분으로 나타나는 알파와 베타로 얘가 출력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겠죠. 부분 분수 했으니까. 자, 그 뜻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갔을 때 얘는 우리가 안 보입니다. 물론 일시적인 1초 이내에 어떤 특징에서는 신호로는 나와요. 근데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시뮬레이션에서 한번 보여볼게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이제 지나가면 이거 그냥 S 대신에 그냥 J오메가 넣으면 되는갑다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제대로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 돌려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왜 저게 그렇게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감을 익혀야지 그걸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수학적으로 풀면은 라플라스 변환하면 저렇게 해가 나오는 걸 알겠죠. 일시적인 어떤 응답에 대한. 자, 시뮬링크를 한번 볼게요. 자, 내가 한 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전달 함수가 S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심플하죠. 마이너스 1에 폴이 하나 있고. 자, 입력은 사인 함수입니다. 크기는 1이고 주파수는 1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크기를 1을 줬는데 얘가 크기가 1까지 안 나와요. 맞죠? 왜? 연립해서 두 개 하니까 알파 베타가 바뀌니까. 그리고 시간을 보면
자, 사인을 처음에 이제 깔끔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 보면 약간 왜곡이 되죠? 맞죠? 잘 안 보이면 여기를 바꿔볼까요? 얘를 0.1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뭔가 좀 드러나겠지. 이렇게. 자, 뭔가 일시적인 응답이 나오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중간에 익스포넨셜에서 뭔가 나오는 시스템 원래 가지는 특징하고 입력이 정상 상태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다가 결국 정상 상태 요 모양으로 가겠죠. 맞나요? 오실로스코프로 여러분 찍으면 이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못 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고 나중에는 이거 시간을 좀 늘릴까요? 40초. 네, 이렇게 되죠. 뭐 이거 뉴메리칸한 건 문제 때문에 좀 찌그러져 보이는데 오실로스코프에서 이게 안 보이고 나중에 요것만 보여요, 여러분들. 크기하고 요 바뀌는 부분만. 이해됩니까? 이게 일시적인 응답이고 정상상태 응답입니다. 주파수에서. 사인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중요하냐? 지금 사인 함수에서 이게 크기하고 위상이 중요하지 이 일시적인 응답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계산해봐야 결국은 얘는 0으로 가는 놈이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게 이런 문제다. 그래서 수학을 해서 문제를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이 자, 이 부분은 빼고 이것만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에 있는 부분을 보니까 얘가 결국은 사인 입력을 하면 라플라스면 하면 사인과 코사인 성분 두 개로 나오죠. 맞죠? 얘를 S항, 분자 S가 있는 거와 상수항을 있는 걸로 분리하는 건 알죠? 라플라스 변환하면. 자, 그래서, 얘가 이제 해보면 결국은 사인과 코사인, 크기와 위상이 바뀌는, 주파수는 오메가로 똑같습니다. 똑같이 나오고, 위상 파이가 바뀌는 형태로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A 크기의 전달함수의 크기가 곱해진 형태, 주파수. 그 다음에 위상이 바뀌는 형태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페로이론 뒷부분, 주파수 영역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계속 크기와 위상을 가지고 자, 똑같습니다. 우리도 크기와 위상으로만 해석을 하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갑자기 주파수 영역 넘어오면서 크기와 위상만 가지고 따지니까 또 뭐 새로운 거다 생각하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맞죠? 주파수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즉 입력에 들어가는 신호의 주파수에 따라서 시스템 응답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게 프리퀀시 리스폰스입니다. 이해되겠나요? 뭔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눈빛인데 어떤 게 이해가 잘 안 돼? 넘어갈까요? 자,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아웃풋 지금은 주파수 영역은 정상 상태 응답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풀라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제대로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왼쪽에 이것처럼 이렇게 풀지 않고 우리는 정상 상태에서 크기와 위상의 변화만 가지고 해석을 한다. 자, 그래서 장점은 이제 사인 신호를 다루기가 용이해집니다. 크기와 위상만 갖고 해주니까 복잡하게 다 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입력 전달 함수가 2차 시스템이고 사인이 들어오면 더 복잡하죠. 일일이 풀려면 S를 시그마하고 제오메가 다 해서 풀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혹시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복잡한지 한번 경험을 해보면요. 그렇게 이제 고생 안 하기 위해서 이제 크기와 위상으로 하니까 굉장히 간편해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그걸 쓰니까 이렇게 쉽게 풀리네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용이하게 두고 문제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얘의 1대1 매핑 얘도 마찬가지 제타와 관련이 있었죠. 오버슈트가 얘도 마찬가지 제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시스템의 제타를 대략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밴드위드스가 나오죠. 이게 밴드위드스 그 다음에 피크
피크 주파수의 크기, 이거에 따라서 제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세틀링 타임에 있는 것처럼 얘는 컷오프, 밴드위드스 주파수가 있습니다. 자, 시스템 응답이 하이 프리퀀시를 포함하는 게 넓으면 넓을수록 응답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자, S 플러스 10분의 1이 빠를까요? S 플러스 100분의 1이 응답이 빠를까요? 타임 도메인에서 얘는 라플라스 변환해봐도 알죠? 2에 마이너스 10t고 이거는 100t. 어떤 게 응답이 빠릅니까? 당연히 이게 빠르죠. 그럼 주파수 측면에서는 이 J오메가를 하면 얘가 컷오프 프리퀀시 이 크기에 실수와 허수가 같아지는 게 밴드위드스죠. 그럼 1 플러스 J분의 1 크기는 루트 2분의 1 이게 이제 dB로 따지면 3dB 되는 지점이죠. 3dB 되는 주파수가 넓다 그러면 응답이 빠르다는 뜻이죠. 그렇게 우리가 매핑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타와 관련되어 있고 여기는 시스템 응답 속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라플라스 변환, 자, 이거는 잊어버리지 않겠죠, 이제. 자, 여기에서 S의 우리가 시그마 플러스 J오메가의 부분, 자, S가 S는 시그마 플러스 J오메가의 이 시그마를 0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 일시적인 응답은 우리가 해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정상 상태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S 대신에 시그마를 없애고 J오메가만 넣은 겁니다. S 대신에. 그게 퓨리의 트랜스폼입니다. 뭐 역변화 마찬가지 똑같이 해서 J오메가만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달함수가 우리가 GS라고 하죠. 자, 이거를 이제 바꿔서 G에 S 대신에 J오메가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얘도 복소수였고 얘도 복소수입니다. 답을 넣으면 복소수가 나옵니다. 단 이 복소수의 크기와 위상만 따진다. 자, 이렇게 이제 전달함수 S 대신에 J오메가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G에 S 대신에 J오메가를 넣으면 마찬가지 오메가에 따라서 실수와 허수 텀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수축을 X, 허수축을 Y. 자, 그렇게 놓고 얘를 그림을 그립니다. 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S에서도 똑같았습니다. S에서도 우리가 개인의 변화에 따라서 루트로카스, 궤적을, 근궤적을 그림과 비슷하게 얘는 주파수가 바뀝니다. 입력의 주파수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오메가에 대한 함수로 복소수의 실수와 허수가 결정이 되죠. 맞죠? 그럼 한 점이 결정이 될 겁니다. G에 오메가 어떤 점을 하면 얘가 복소수 어떤 점이 찍히겠죠. 자, S 플러스 1분의 1. 얘가 G가 1타. 그러면 얘가 이제 1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1. 오메가가 0일 때는 1. 맞죠? 0일 때, 오메가 0일 때는 1. 오메가 1일 때는 1 플러스 J분의 1, 복소수죠? 1일 때는 얼마? 1 플러스 J. 여기. 그 다음에 오메가가 무한대가 되면 마이너스 J. 뭐, 어쨌든 뭐, 여기, 크기는 0에 가깝지만 여기 0에 가깝게 이렇게 찍히게. 그럼 궤적이 이제 오메가에 따라서 얘가 바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오메가에 대한 어떤, 요걸 이제 폴라 플랫이랍니다. 폴라 복소수 평면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 크기와 허수 크기의 절대적인 위치가 크기, 그 다음에 요 앵글이 페이즈가 되는 거죠. 지금 쉬운 내용입니다. 요 새로운 게 아니고 뭐지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실제 했던 것하고 그대로 비교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응답을 살펴봤죠. 이때
U는 유닛 스텝으로서 라플라스 변환에서 시간 응답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RLC 회로도 그렇게 위치함수로 풀렸고 또 메서 스프링 템포 시스템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에 들어간 입력이 이제 교류, 사인파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전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사인이 들어갔을 때 또는 여기에서 입력 힘을 줬는데 내가 앞으로 뒤로 이렇게 이제 운동을 시켰을 때 얘가 어떤 응답을 가질 것인가? 그것도 얘의 주파수가 바뀌는 데 따라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자, 생각해 보면 내가 DC 전압을 딱 주면 얘가 응답이 있었죠. 근데 얘가 사인을 줬는데 굉장히 느린 주파수에 응답을 줬는 거 하고 그러면 얘가 어떤 크기 전압 전류가 나오겠죠. 근데 굉장한 고주파에 사인을 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전류가 흐르는 게 거기 공급하는 만큼 쉽게 따라갈까요? 못 따라갈까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고주파가 되면 될수록 여기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계속해서 감소할 겁니다. 맞죠? 아주 작은 값으로 그것도 실제 측정해 보면 자 그래서 사인 오메가 t를 넣어보면 얘를 실제로 여러분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이제 미분방정식 푸는 해법 하면 homogeneous equation, particular solution 뭐 이렇게 풀었었죠. 그래서 얘의 원래는 어떻게 하면 얘의 입력이 없을 때 homogeneous equation xh를 풀고 그 다음 particular solution은 sin은 a sin 더하기 b cosine 해서 대입해서 ab를 찾아내요. 그렇게 풀었습니다. 슈퍼포지션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쨌든 얘는 homogeneous equation 초기값에 대한 응답과 입력에 대한 응답. 그러니까 시스템은 응답은 크게 두 개. 입력에 대한 응답과 시스템 자체 갖고 있는 초기값의 응답. 두 개가 합쳐져서 응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고. 얘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 얘를 풀면은, 파티큘러 특수에 해당되는 부분은 입력 크기와 전달함수 크기로 나눈 크기. 그리고 위상이 바뀌는 형태로 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파수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파수 커지면 이게 분모가 커지죠, 점점. 그래서 출력이 보면 개인이 현저하게 자꾸 떨어집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사인파를 여러 개 한번 넣어볼게요. 자, 한 개는 주파수가 다르고 2, 1 서로 다른 주파수에 세 개의 신호를 이렇게 합력해서 넣으면은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나오겠죠. 선형 시스템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가 각각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에 대한 자, 전달 함수가 있죠. 시스템에. 그럼 얘는 입력 전압. 그다음에 출력 전압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입력에서 이제 먼저 전달 함수를 구하면 RCS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여기에 주파수 특성을 알기 위해서 S 대신에 J 오메가 넣으면 이와 같이 되고 얘를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1 플러스 오메가 1을 RC분의 1을 오메가 1이라면 오메가 1분의 오메가 1 이렇게 G J 오메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물론 이제 분모 유리화를 해서 상세하게 풀면 이제 이와 같이 정리가 되죠. GJ 오메가 1-J 오메가 분모 분자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위상은 이게 실수 여기 있는 게 허수 그래서 아크 탄젠트 실수분의 허수 해서 이와 같이 구할 수 있고 여기서 바로 보면 분자는 상수 분모에 1 플러스 J 오메가니까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 이렇게 위상이 되겠죠. 뭐 이거는 쉽게 이제 선으로 계산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크기와 위상을 오메가에 대해서. 그래서 오메가를 바꿔봅니다. 오메가가 0일 때
자, 우선 1식에서 오메가가 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가 0이면 1분의 1, 1이죠. 크기는 1. 자, 이 식에서 한번 봐볼게요. 오메가가 0이면 크기는 얼마입니까? 1. 자, 위상을 한번 볼게요. 위상이 오메가가 0이면 위상은 몇 도? 0이 아크 탄젠트 0이니까 0이죠. 그 다음 오메가를 키워보겠습니다. 오메가가 오메가 1으로 됐다. 여기서 볼게요. 오메가 1이 되면 1 플러스 J2분의 1. 크기는 루트 2분의 1이고 위상은 마이너스 45도.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오메가 1이 되면 크기는 얼마? 어쨌든 1대 1이죠. 1대 1. 루트 2분의 1. 위상은 여기 1이 되는, 탄젠트 1이 되는 거. 마이너스 45도. 자, 여기서 보는 게 쉽나요? 여기서 보는 게 더 쉽나요? 여러분 느끼기에. 어떤 게 쉽나? 자, 이게 쉽다. 1번. 이게 더 쉽다. 2번. 2번. 손들. 1번. 반반인 것 같네. 자, 물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제 책에서 나오고 여러분도 이렇게 배웠지만 저는 이제부터 여기서 바로 계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훨씬 편합니다. 왜? 그림을 그릴 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얘가 실수축 오메가에 대해서 허수축으로 그림을 그리면 자, 우리가 이제 어디서 따지냐면 오메가가 0일 때와 뭐한데 바뀔 때 얘의 크기와 위상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동시에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오메가 0이면 분명히 얘는 1이 된다 했죠? 1. 그럼 요 점에서 출발합니다. 오메가 0일 때. 1. 그 다음에 오메가가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한대가 되면 얘는 무시가 되죠? 무시가 되고, 오메가 무한대면 무한대, 크기는 제로에 가는 거예요. 무한대분의 1이니까. 크기는 제로에 가고, 여기 뭔지 모르겠지만 제로로 가고, 각도는 J분의 1입니다. J분의 1은 몇 도예요? 마이너스 90도. 제로로 가면서 이로 간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90도로 가도록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을 이걸 통해서 그리려면 힘듭니다. 일일이 컴퓨터로 대입해야지 이 그림이 그려지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그리고 이제 중간에 중간점을 한번 보려면 오메가 오메가 1일 때 1 플러스 J분의 1이죠. 크기는 루트 2분의 1이고 위상은 마이너스 45도. 그래서 45도 여기 있습니다. 엄청 쉽죠. 그래서 이 시스템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한 선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 그러면 주파수가 0일 때 점점 주파수 커지면 크기는 작아지고 위상은 점점 몇 도로? 90도로 가는구나. 이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파수가 커지면 크기는 출력은 작아지고 위상은 마이너스 90도로 가는 시스템이 된다. 이게 무슨 회로예요, 이게? 미분기가 적분기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안 나오니까 제대로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회로를 지금 배워도. 위상이 지금 뒤처지죠. 마이너스 90도. 주파수가 커지면 얘를 이제 매그니튜드로 그림을 그리면 주파수에서 G이죠. G. 전달함수의 크기는 1에서 계속해서 이제 줄어드는 이런 형태를 보일 거고 주파수는 처음에는 위상이 0, 0도에서 시작해서 이거 주파수가 커지면 클수록 마이너스 90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만 보면 되죠. 0일 때는 1, 무한대일 때는 크기는 0이고 위상은 마이너스 90도.
이거 보는 것보다 이게 훨씬 이제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 예를 구해서 구하려면 계산하는 것도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걸 오메가에 따라서 찾아내는 것도 복잡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보는 게 직관적입니다. 대부분의 전자공학 배우는 학교에서 전자자동결을 배우면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계산하기 바랍니다. 훨씬 직관적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회로를 해석하기 바로 볼 수가 있다. 자,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GS 대신에 J오메가를 대입을 하고 자, 오메가가 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0이면 얘가 있어서 어떻게 되나요? 0분의 어떤 숫자니까 크기는 무한대. 주파수가 0이면 크기는 무한대로 갑니다. 그리고 오메가 무한대가 되면 무한대 제곱이니까 0으로 가죠. 얘도 0으로 가는데 위상은 얘 90도, 여기 90도. 그럼 두 개 합하면 마이너스 180도. 맞죠? 무한대. J 더하기 J. 180, 마이너스 180도. 그래서 0으로 가고 마이너스 180도로 이렇게 오메가 0일 때 이렇게 주파수. 그래서 얘는 위상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오메가 0일 때는 얘가 실수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90도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90도에서 시작합니다. 얘는 마이너스 90도에서 시작하고 쭉 내려가면 어디로까지 가나요? 무한대가 되면 마이너스 180도로. 그래서 처음 시작점과 끝점만 잘 해서 계산만 되면 얘가 어떤 주파수 특성을 가지는지 이제 우리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점, 오메가 타우분의 1이 되는 지점. 그럼 얘는 마이너스 45도죠. 그 얘는 90도. 얘는 항상 마이너스 90도죠. 그럼 마이너스 135도. 그래서 타우분의 1 지점은 마이너스 135도 지점에서 점을 찍기. 하나, 둘, 세 개만 찍으면 이제 우리가 대략 주파수에 대한 궤적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하는 게 이제 이겁니다. 테이블. 오메가가 0일 때 크기와 위상. 이 테이블을 뭐 잘 모르면 쓰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타우일 때 뭐 계산을 직접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얘가 마이너스 90도면 이 위치, 그 다음 117도, 그 다음 135도, 그 다음에 180도. 그럼 크기만 하고 같이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궤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공통적인 게 어때요? 응답이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것도 급격하게 주파수가 커지면 작아지게 된다. 자, 요거를 이제 상세하게 방금 설명하는 걸 쉽게 설명하는 부분이 뒷부분에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S 대신에 J 오메가를 넣고 자, 이와 같이 했을 때 자, 어떤 점, 어떤 주파수 0에서부터 출발하죠, 주파수가. 0에서 출발해서 오메가 1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메가 1이 되면 자, 크기는 이와 같이 되고 위상은 빼기 오메가 1 빼기 오메가 p 이렇게 되죠. 이걸 계산하는 거죠. 컴퓨터가 계산하는 거는. 그래서 위상을 보면 자, 얘는 여기서 이루는 각이 오메가가 요 J 오메가 축에서 계속 움직이죠. 그러면 항상 90도죠, 얘는. 마이너스 90도.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루는 각은 아크 탄젠트 실수분의 허수 되죠. 그래서 위상이 이와 같이 바뀝니다. 주파수가 커지면 크기는 두 개 곱했는 크기 분의 1이죠. 그래서 이 길이가 점점 두 개 다 길어지죠, 갈수록. 그래서 0으로 가까이 갑니다, 크기는. 그리고 위상은 마이너스 90도 빼기 이각. 그러면 결국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90도로 점점 가고 얘는 원래 90도니까 마이너스 180도로 가게 됩니다. 됐죠? 예.
이해 안 되는 사람 지금 질문해요. 이게 아 중간에 놓쳤다 하면 계속 헤맵니다. 혼자 이해하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수업 시간에 이해하는 게 제일 좋다. 자, 심플하게 이런 폴이 있는 마이너스 1에 있는 시스템의 전달함수의 주파수 크기, 그 다음에 얘를 j 오메가를 하면 이제 크기는 이와 같이 쓰고, 그 다음에 익스포네셜 j 파이라고 해서 각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루트 1 플러스 실수 허수 제곱, 그 다음에 위상은 마이너스 1분의 오메가 해서 아까 탄젠트 오메가. 얘를 크기를 오메가를 바꿔가면서 실제 값을 구할 수가 있죠. 트랩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구하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얘를 이제 DB를 이용해서 스케일링을 바꿉니다. 그래서 자, 얘가 오메가가 1일 때는 루트 2분의 1이지만 그거보다 10배 이상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DB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10의 0승 이때는 0dB에서 요 3dB만큼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컷오프 프리퀀시라 해서 밴드위드스를 결정하는. 그래서 얘 밴드위드스는 1 라디안 퍼 세커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얘가 10배 됐을 때, 10배 되면 10의 1승이죠. 10의 1승 맞나? 10의 1승 됐을 때 10배 되면 20 로그 G에서 마이너스 20 dB. 마이너스 20 dB라는 것은 10분의 1로 크기가 줄었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10배 되면 얘는 크기는 10분의 1로 확 준다. 그렇게. 위상은 0일 때는 얘가 실수, 앵글은 0도. 1일 때는 마이너스 45도. 얘가 10배 되는 순간에는 마이너스 90도로 갑니다. 그래서 0도에서 마이너스 90도로 떨어져요. 그 중간 1Hz 라디안 퍼 세커일 때는 마이너스 45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주파수 응답 특성입니다. 크기와 위상을 가지고 따지게 된다. 자, 그렇게 이제 그린 게 보데 플롯입니다. 보데 플롯은 여러 군데에서 이제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GJ 오메가를 이와 같이 크기와 위상으로 나타내고, 이 크기를 20 미튼 10으로 한 다음에 로그를 취한 게 DB가 됩니다. DB. 그래서 얘가 크기가 10배 됐다는 거는 20 dB. 10분의 1로 줄었다는 거는 마이너스 20 dB. 됐죠? 예. 그러면 마이너스 10 dB다. 그럼 몇 배? 루트 10? 루트 10은 얼마입니까? 3배, 4배 정도? 그 정도 되는 값이죠. 마이너스 10 dB. 만약 100배 차이 난다. 100분의 1로 줄었다. 마이너스 40 dB. 40 dB면 굉장히 많이 줄은 거죠. 100분의 1.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표준형을 살펴봤듯이 주파수 영역에서도 표준 시스템에 대한 주파수 응답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전달함수의 오픈루프 시스템에 피드백을 걸었을 때 얘의 응답 특성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파수가 오메가가 0일 때와 무한대로 바뀔 때의 크기와 위상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도 봐도 되고, 이제 S 대신에 J 오메가를 놓고 식을 봐도 되죠. 그래서 오메가 대신에 0을 넣으면 얘 크기는 1입니다. 즉, 이 시스템에 DC 성분을 넣으면 얘는 이득은 1입니다. 크기가 안 줄어요. 즉, 크기가 1이 된다. 응답투수는 시간 영역에서 우리가 충분히 다뤄봤으니까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DC 응답. DC 응답이 줄은 것도 있겠죠. 개인이. 요는 1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그렸던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리게 된다.
그래서 최대가 되는 오메가 P, 피크 프리퀀시를 찾아보자. 자, 그래서 이제 크기를 해보면, 자, 여기를 오메가 N을 분모 분자로 나눕니다. 얘를 오메가 N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고, S 대신에 J 오메가를 넣게 되면, 이와 같이 이 실수 파트와 여기 두 개, 복소수가 들어간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수고, 여기 이제 복소수죠. 그래서 실수,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구하면 크기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뭐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제외매가 넣고 얘가 실수 파트와 허스 파트로 해서 크기를 구하면 된다. 그 위상은 J 제곱하니까 얘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에서 오메가 n분의 오메가가 1보다 작을 때, 얘가 1보다 작을 때는 양의 값을 가지죠. 숫자가. 그래서 여기에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실수분의 허수. 그 다음에 얘가 1보다 클 때는 음의 값을 가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를 밖으로 뺍니다. 음의 값을. 부호를 빼고 그 다음에 더하기 실수분의 허수. 얘가 1보다 더 크니까 양수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뭐 심플합니다. 그래서 뭐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복소수 나왔을 때 숫자 대신에 문자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파수 응답 특성도 여기에 레조넌스 프리퀀시랍니다. 공진 주파수. 그때의 크기. 그리고 이 크기가 원래 크기보다 루트 2분의 1. 실수와 허수의 값이 같아지는 부분. 루트 2분의 1이 되는 지점을 우리는 밴드위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닛 피드백을 가지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가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M. M의 크기, 주파수 크기를 구하는 게 이제 관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은 오픈 루프 시스템이 아니라 클로즈 루프 시스템입니다.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크기와 위상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S 대신에 J 오메가를 넣고 얘를 크기를 하면 이게 이제 실수 파트고 허수 파트죠. 그래서 루트 실수 제곱 더하기 허수 제곱 해주면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최대가 되는 주파수는 미분하면 되죠. 미분해서 0이 되는 지점. 그래서 이 M이죠. M을 D 해서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주면 그게 레조넌스 프리퀀시. 그걸 계산해 보니까 그때 주파수가 언제냐면 오메가 n의 루트 1마이너스 2제타 제곱이래요. 물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얘는 뭐냐면 내추럴 프리퀀시죠. 원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 거기에 제타와 관련이 있더라. 자, 생각해보면 제타가 크면은 어떻다는 뜻이죠? 제타가 크면 댐핑이 되니까 오버슈트가 작죠. 그러면 이게 이제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 얘기는 제타가 작으면 피크 프리퀀시가 요 플러스 나면 나중에 나올 겁니다. 제타가 크면 얘는 작아지나? 작아지는 건 반대네. 어쨌든 제타와 요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오메가 n분의 오메가를 하면. 자, 크기는 여기서 계산하면 요 주파수를 넣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오메가 대신에 오메가 r을 넣고 계산하면 크기는 2제타, 완전 제타와 관련된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크기는 제타가 작으면 댐핑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타가 작으면 이걸 더 크게 이렇게 돼요. 제타가 크면 그러니까 이렇게 작게 이렇게. 시간 능력하고 응답이 비슷해요. 응답이 그래프가 모양이 그렇게 됩니다. 크기와 주파수 X축, Y축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죠. 이걸 책에는 미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크기가 이와 같이 되고 얘를 우리가 미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분모에 있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n분의 오메가를 람다로 둡니다. 얘기를 쉽게 계산해서 람다로 두면 람다에 대한 시기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야 되죠. 람다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됩니다. 람다에 대해서. 그래서 람다는 앞에 있는 분모항 나오고 그 다음에 분자를 한 번 더 함수 안에 있는 걸 한 번 더 미분하죠. 그래서 이퀄 0이 되는 걸 찾으면 얘하고 상관없이 여기만 0이 되는 걸 찾으면 돼요. 아주 쉬워지죠.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걸 람다를 밖으로 뽑아내서 계산을 해보니까 람다는 루트 1-2 제타 제곱이 나오더라. 그럼 람다가 뭐였죠? 오메가 n분의 오메가. 그래서 오메가 레조넌스 프리퀀시는 앞에 있는 제타 값에 관련된 걸 알 수가 있고. 예, 이때 람다를 이제 MP에 대입을 해주면 식을 정리를 하면 2차 방정식에 쉽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2제타분의 1-제타제곱으로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게 공진 주파수는 얼마냐? 오메가n의 제타 1과 같이 되고 크기는 이와 같이 dB로 표현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위상은 이와 같이 우리가 제타와 관련된 걸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제 대역폭, 대역폭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제 답은 이렇게 나온답니다. 대역폭, 이때 이제 이걸 표준형에서 계산하면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오메가이나 제타와 얘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피크치와 루트 2분의 1 되는 지점,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크기가 루트 2분의 1 되는 지점 놓고 오메가를 찾으면 되죠. 그렇게 찾은 겁니다. 얘도. 자, 요 식을 보이죠. M 크기를 해주고 얘를 또 마찬가지로 람다로 해주고 얘 크기가 루트 2분의 1 되는 지점. 그래서 풀면은 람다에 대한 4차식이 나오죠. 그래서 람다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면 뭐 이렇게 이제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밴드위드스는 제타에 대한 값으로 확정이 됩니다. 자, 그림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앞에 있던 밴드위드스에 있는 이게 그대로 이제 깔끔하게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제 제타가 작은 값이면 오버슈트가 크죠. 마찬가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도 제타가 0.1이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지는 이런 거는 아, 제타가 작구나. 그 다음 제타가 1이면 이게 이제 아래로 쭉 쳐져서 떨어지게 됩니다. 컷오프 프리퀀시에 대해서 20dB 떨어지죠. 아, 20dB 아니고 40dB가 떨어지죠. 2차 시스템이니까. 40dB가. 그래서 위상은 0도에서 마이너스 180도로 갑니다. 그래서 제타가 크면 이거 스무스하게 이렇게 0도에서 180도로 떨어지지만 제타가 작으면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게 차이가 있다. 그 제타와 이제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가 앞에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앞에 살펴봤던 RC 필터 앞에서 그려봤죠. 자, 오메가 대신에 제 오메가를 놓고 크기. 자, 20 로그를 취한다 했어요. 20 로그 취하면 자, 2분의 1 해서 다같이 되고. 자, 오메가가 10배 되는 지점. 자, 오메가가 타우 분의 1 중심으로 10배 되는 지점을 가지고 우리가 따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10분의 1 중심으로 10분의 1 되는 지점. 10배 되는 지점. 10배 되면 얘가 몇 배 줄었냐면 20dB 떨어지죠. 0에서 20dB로 떨어집니다. 이 떨어지는 게 3dB 지점이 바로 컷오프 프리퀀시가 돼요. 자, 위상은 마이너스 90도로 가는 거죠. 자, 0에서 마이너스 90도. 90도로 가고 이 중간 실수와 허수가 같아지는 부분이 중간 지점이에요. 타우 분의 1. 그래서 타우 분의 1이 45도, 마이너스 45도고 자, 왼쪽으로는 10분의 1 타우 분의 0.1, 오른쪽으로는 10배 타우 분의 10 해서 0도에서 90도. 그래서 위상은
여기에 있는 밴드위드스에 해당되는 컷오프 프리퀀시를 중심으로 10분의 1, 10배 해서 각도를 그려주면 되고, 크기는 이 중심으로 했을 때 그 점에서 꺾여서 얘는 20dB 떨어지죠. 그래서 0dB에서 20dB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는 게 보호대 다이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타오분의 1 꺾이는 지점이죠. 손으로 그릴 때는 0dB에서 직선, 그 다음에 10배 됐을 때, 타오분의 10 했을 때 20dB 떨어지게 돼. 그 다음에 여기 10분의 1 지점을 그리고, 전달함수가 주어졌을 때 보드 플러스를 그리시오 하면 크기는 이와 같이 X축에 dB, X축에 프리퀀시 그림을 그리고 중심점에서 dB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10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decade라 하죠. decade. 10배 해당되는 부분, 10배. 10배씩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크기가 바뀌는가. 자, 주파수가 2배 바뀌는 것을 우리는 dB로 나타내면, 이제 얘를 우리는 옥타브라 합니다. 옥타브. 그 주파수가 2배 증가하는 걸 한 옥타브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dB로 따지면 6dB 정도가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 그림을 그려볼 텐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시스템에 게인 있고 제로가 있고, 그 다음에 원점에서 폴, 타임 넘버 n개가 있고, 그 다음에 1차 항의 폴, 2차 항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항의 폴에 있는 것은 쉽게 앞에서 이제 우리가 요 프리퀀시 주파수 타오 분의 1에 에서 꺾이는 것 쉽게 그릴 수가 있고, 물론 떨어지는 거 20dB, 분자에 있으면 반대죠. 20dB 올라갑니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크기는 계속해서 20dB로 떨어지죠. 어디 중심으로? 오메가가 1, 1인 중심으로 거기에서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2차는 크기는 오메가 n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40dB 떨어집니다. 두 배, 2차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DC 성분, 그 다음에 이게 폴, 크기, 이거 제로, 그 다음에 1차, 2차. 그게 다 이제 합쳐져서 전체 보드 플러시 그러죠. 위상은 마찬가지, 이거는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폴, 그 다음에 얘는 N개의 원점에 있는 폴이에요. 마이너스 90도. 여기는 주파수에 따라서 마이너스 180도로 떨어지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크기 부분 그리고 위상 부분을 여러분들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예, 크기가 앞에서 원점에 있는 거는 주파수가 1일 중심으로 10배, 그 다음에 10분의 1 중심으로 20dB 올라가느냐, 40dB 올라가느냐. 위상은 90도, 180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표현되는 거죠. 자, S, 원점에 폴 또는 제로가 이렇게 된다 정도만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리는 거는 수요일 날 대면으로 하겠습니다. 자, 녹화까지. 종료.